지난 에피소드의 멀티클래스 SVM 로스를 이렇게 numpy 코드로 구현한 겁니다. numpy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플레이리스트에 numpy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 검색하셔가지고 에피소드가 한 70개 정도 되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numpy를 익히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그냥 x, y, w로 봤습니다. x는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싱글 벡터로 보시면 됩니다. 원소가 하나, 두 개, 세 개. w도 마찬가지. 그럼 세 개의 원소 있겠죠. w는 x가 3 곱하기 1이고 w는 1 곱하기 3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1 곱하기 1 정수가 튀어나오겠죠. y는 마찬가지 정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빼주는 거죠. 스쿼즈에다 스쿼즈 y를 다 정답인 정답을 다 빼주는 것이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런 다음에 max를 구하는 것이 요 max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진을 여기 담은 다음에 이 마진을 sum 해주는 거죠. sum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진 y에다가 제로를 넣어주죠. 왜 넣어줄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이 부분 때문입니다. j는 yi와 같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넣게 되면 다 들어가잖아요. yi도 들어가죠. yi와 j가 같은 경우 들어가니까 플러스 1. 그죠? 정답인 경우에는 플러스 1이 되니까 플러스 1을 빼주기 위해서 제로를 여기다 y에다 넣어준 겁니다. 그것이 멀티클래스 SVM 로스를 numpy 코드로 구현을 쭉 해놓은 겁니다.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 값을 넣어서 임의의 w 값을 줬어 한번 이 코드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